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네. 스포장? 대체 왜 사람들이 이걸 찍고 있는지. 이게 바로 도쿄의 라면 스트리트, 도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다 라면 가게가 많이 있고 여기에 로크린차가 있다고 합니다. 줄이 꽤 기네요. 한번 줄을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베르 라면 도쿄 탑선드라이 프로가 선정한 지금 먹고 싶은 특제는 지금까지 13,000개의 라면을 먹어본 프로한테 골라달라고 했다. 첫 번째로 나온 가게가 이 로크린차인데 도쿄의 특제면을 대표하는 가게에 대한 시초 두꺼운 돼지고기 믹스와 생선가루를 띄우는 스타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진한 국물, 두꺼운 면, 또 도쿄역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쾌적하게 기다릴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최초 본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피해가 돼서 가게를 잠시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결정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일본 사람스러운 결정인데 재미난 결정인 것 같습니다. 특혜는 선물 포장 같은데 3개 들어가서 2,700엔이니 한번 이것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이 사인을 지금 봐버렸습니다. 45분이라는 여기서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그거 안내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술을 가로막지 않는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침 스캔은 7시 반부터 앞 45분까지 통상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엄청나게 아직도 30분 남았습니다. 이제 식판을 먼저 사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먹어봐야겠다. 아직 남은 스캔은 하나랑 그 다음에 맥주 하나. 식권을 사서 다시 도시로 산 것 자체가 엄청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또 식권 사러 가고. 12시 44분, 12시 5분에 줄을 섰으니까 딱 40분 걸렸네요. 일단 첫 인상은 면이 많아 보이고 이제 스프를 보면 큰 고기 건더기 넣는 것 같고요. 생선가루 이것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반숙이 잘 잡혀있죠? 기다려야 돼. 이게 바로 일본 스케메네. 레벨이 다르구나. 면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간 자체가 엄청나게 대중적인 맛입니다. 돼지고기 육수 맛이 강하다. 진짜 치킨면을 먹는다기보다 돈코츠 라면을 먹는 듯한 느낌이 강할 정도로 아주 일반적인 맛입니다. 인문학이 잘 딱 좋은 맛인 건데 엄청 맛있다. 이렇게 다 불고 나면 스프와리라고 해서 그대로 스프를 마시면 너무 짱이니까 이렇게 국물을 넣어가지고 국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할 수 있다. 12時間くらいで。ごめんなさい、6時間が目いっぱいです。あ、じゃあ6時間。はい。만드는거 그렇게 주네. 친절하게도 한국말로 스케맨을 바르게 드시는 법 설명서가 있네요. 2주 동안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먹은 스케맨의 전반적인 느낌은 나쁘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맛집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미식가가 아니라서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야기가 있는 가게를 많이 찾아다니는 편인데 현재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케맨 스타일의 원조라는 점과 본점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게를 폐점시켰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돈코츠 라면의 비린맛이 있는 게 좀 아쉬웠고 대기 시간이 아무래도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대안은 또 아닌 것 같고 투운지 스캐메 같은 경우에는 주방장이 직접 퍼포먼스를 하면서 요리를 하는 그런 재미 플러스 그 주방장의 모든 그 스프와 면을 관할한다라는 음식에 대한 고집이 있어 보이고 철학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바생들이 면과 스프를 만들고 주방은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만 하고 있더라고요. 주방장의 고유의 손맛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먹었던 스케맨 로크린샤 여기도 있네요. 가격 자체가 뭐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여기는 이렇게 안 기다리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굳이 도쿄역까지 가기 너무 귀찮고 멀고 힘들고 하니까 냄새 자체가 너무 맛있어 벌써. 로크린샤 하네다 공간에도 있습니다.